2013년 3월 24일 맞나? 3월 24일 제이홉의 로그. 3월 24일 아 벌써 3월이 끝나간다. 3월이 끝나갔는데 방탄소년단은 뭐 어떤 소식이 있을까? 한번 접어야겠어. 치니까 역시나 방탄소년단 블로그, 방탄소년단 공식 잠카페와 팬블로그까지. 오, 공식 팬카페도 있고 팔도광산 다 올렸어요. 그렇군. 공식 카페를 가봐야겠다. 역시 공식 카페지. 오, 두 방탄. 디얼 지민, 디얼 슈가, 디얼 보이. 진짜. 첫 페이지에는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없다. 괜찮아. 괜찮아. 잘 될 거야. 5월 방탄소년단 출격. 이제 너무 가야겠다. 그저 그렇게 그렇게 차있는데 아빠 해드시려고 그러. 이제는 방탄의 목소리와 춤으로 가야기를 평정합시다. 오, 아주 좋은 글. 그 닉네임은 황금전국. 황금전국. 황금 제휴. 그렇군. 아주 좋은 글인 것 같다. 랩몬스터의 댓글도 있고 물론입니다. 그런 글들도 있고. 되게 의외로 방탄소년단 공식 담 카페가 되게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는 것 같다. 연수도 889명, 연습생이 889명. 맞지? Dear boys, dear boys. Oh, I just introduced you. 제제 블라 블라 블라. 방탄 파이팅. Oh, good. Oh, good. Thank you. 아, 영어 울렁증이. 그렇군. 이렇게 방탄소년단 카페가 꾸며져 있다니. 정말 방탄소년단을 쳐서 뭐 방탄소년단 블로그도 나오고 공식 블로그도 나오고 공식 카페도 나오고 무슨 팬 블로그도 나오고 되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되게 이제는 신기하기만 하고 벌써 3월이 다가오면서 지나가면서 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 같다. 드디어 시작이구나. 화이팅 해야지. 자주 눈팅 해야겠어. 난 왜 등급 안 올려주지? 그래. 하여튼 벌써 3분이 넘어갔는데 되게 이런저런으로 눈팅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다. 자주 와야지. 제이홉의 로그 오늘은 끝. 눈팅 눈팅 눈팅.